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 예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숫자들이 막 겹치고 이어그 패널 사이의 간격이 충분치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게 이번에 주제입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느냐? 크게 이 세마이 오토매틱하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서플라츠 어저스트라고, 이거는 뭐 거의 수동에 가까운데, 이 레프트 버튼 라이트 탑 W 스페이스 H 스페이스 이런 마진을 조정하는 이 파라메터들을 주어서 그림의 위치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이 타이트 레이아웃은 오토매틱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이 패딩 그 간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Constrained Layout이라는 이런 방법도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Subplots 안에다가 Constrained Layout True라고 두어서 조정을 하는 방법인데 실험적이라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잘 작동하는지는 검증이 잘안 됐다고 해요. 개발 중인데 이게 언젠가는 되겠죠. 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오토매틱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패널 사이의 마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까지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Constraint Layout은 Subplots Grid 같은 거에는 작동을 안 해요. 그리드 스펙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Subplots Adjust 요거랑 Tile Layout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서플라츠 어저스트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서플라츠 어저스트 안에 이제 left, bottom, right, top, W space, H space 이런 파라메터들이 들어가는데, left, right, bottom, top 이거는 그 여러분들의 패널이 차지하는 그 박스 있죠? 사각형이 있을 텐데 그 크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figure 그 메서드로 지정을 해놓은 캔버스 사이즈가 있을 텐데 그 거기서 차지하는 위치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널들이 들어가는 박스를 설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뭐 2x2 같으면 2x2가 잘 들어가게끔. 그리고 W 스페이스는 뭐냐면 이 패널들 사이에 그 이제 그 스페이싱이 있을 텐데 그 X 방향 스페이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2x2 같으면은 칼럼 1번, 칼럼 2번이 뭐 있겠죠? 그죠? 그 사이에 거리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H 스페이스는 이 하이트, 그러니까 Y 방향에서 패널들을 얼마나 띄울 것인가. 그러니까 각그 행간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엑서사이즈를 해볼 건데요. 단순히 그냥 패널 4개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 X 레이블, Y 레이블 뭐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걸 제대로 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떤 파일 포맷으로, 피규어 포맷으로 그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그걸 문서에 집어넣어야 될 테니까 여기서 이제 PDF로 저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구글 콜앱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했고요. 이렇게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했고 아까 봤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일단 캔버스 사이즈 설정을 하고요. figure 메서드로 이제 figure 사이즈 설정을 하는 거죠. 4인치, 3인치 그렇게 설정을 했고 width가 4인치, height가 3인치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그거를 figure라는 오브젝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x 데이터 뭐 여기서는 Y는 X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똑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봤던 그 예처럼 이네개 패널을 각각 설정을 했어요. 3x3 그리드를 그은 다음에 이제 각각이 칼럼 스팬, 로우 스팬을 사용해서 적당히 차지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엑시즈를 네 개를 만들었고 각각에 이제 Y는 X를 플러스를 한 거죠. 그리고 그각 엑시스에 X 레이블, Y 레이블을
똑같이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막 겹쳐서 나오죠. 그죠? 이거를 save figure로 해서 보면은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글에 가서 이 파일을 보면은 역시나 아주 상당히 엉망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이스하게 조정을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주면 일단 폰트 사이즈는 좀 줄였어요. 너무 크면은 뭐 겹칠 테니까. 그리고 레이블 사이즈는 이 8로 뒀습니다. 레이블 사이즈라면 요 숫자 크기죠. 폰트 사이즈는 이 X 레이블, Y 레이블 요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틱의 디렉션은 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안으로 틱이 들어가게끔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right, top, true.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도 틱을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위에도 틱을 설정을 해라. 이게 없으면 이 패널에 이 X축, Y축 왼쪽이랑 아래쪽에만 틱이 생깁니다. 이 보통 그 사이언티픽 플러스를 할 때 right, 그러니까 오른쪽 축이랑 위쪽 축에도 틱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 자를 갖다 대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멀티플 로케이터를 써서 틱의 그 간격을 0.5로 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플롯 어저스트 명령으로 적당히 막 뛰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W 스페이스, H 스페이스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길 바랍니다. 그 나의 답을 보여주면 이런 건데, 여기서 설명을 약간 하자면 요까지는 똑같고요, 아까 본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임포트 티커를 조정하기 위해서 티커를 또 임포트를 했고, 여기서 이제 틱 파라미터 이거를 아까 그 인으로 놔서 그래프 안으로 틱이 들어가게끔 놨고요. 그 틱의 길이는 2.5로 뒀고, 그 다음에 탑 트루, 라이트 트루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랑 위에도 틱이 생기게 뒀습니다. 그 레이블 사이즈는 8로 뒀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 Y 레이블로 그 set X 레이블, set Y 레이블로 그 측축 제목을 지정을 했고 폰트 사이즈는 8로 뒀죠. 그 다음에 멀티플 로케이터로 그 틱 간의 간격을 0.5로 X축, Y축 둘 다 조정을 했고요. 마이너 틱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게 서브 플러스 어저스트인데, 여기서 레프트를 0.11, 바텀을 0.11. 그러면 약간 그 0.11만큼 왼쪽하고 밑에서 공간을 띄우고 거기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끝은 0.98, 탑 오른쪽 그 위쪽 끝은 0.98. 그렇죠? 자, 레프트를 좀 더 띄우고 라이트를 덜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레프트에는 축 제목도 들어가야 되고 틱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 0.11이라고 그리는 거, 하는 거는 이 엑시스를 그리는 그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11 안에 그 틱도 들어가야 되고 레이블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타이틀도 들어가는 그 X 엑시스 타이틀, Y 엑시스 타이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패널 간의 간격은 이 하이트 방향 간격이 Y 방향 간격이 0.8이고요. 그 다음에 W 방향 간격이 0.8입니다. 이 0.8이라는 거는 이 단위가 좀 달라요. 이거는 0.1 뭐 여기 0.98 레프트 버튼 라이트 탑은 이 피겨 전체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이를 0에서 1로 스케일을 잡았을 때 간격이고, 이 H 스페이스는 좀 달라요. 그게 아니고 뭐 전혀 다른 그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정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우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일단 나왔나 제대로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어저스티드 요거죠. 일단 예쁘게 나왔네요. 그쵸? 뭐 여러분이 마진이 좀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이 왼쪽 끝에서 조금 더 여백을 두고 이 그림을 시작하고 싶다. 또 오른쪽에서 조금 더 여백을 두고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레프트 라이트를 바꾸면 되겠죠? 자, 여기서 레프트를 좀더 띄우고, 이를테면 좀 크게 띄워볼까요? 2. 그다음에 얘도 8. 뭐 이런 식으로 띄우면 아마 왼쪽이랑 오른쪽이 더 띄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됐네. 자, 좀 띄워졌죠? 그죠? 이게 드라이브 마운트 해놓은 게좀그 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요. 훨씬 간격이 띄워졌죠? 보기는 좀 나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레이브 그 마진을 조정을 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시 원상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W 스페이스하고 H 스페이스를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봅시다. 여기를 좀더 띄워볼게요. 한뭐 0.8로 했는데 여기를 한 5. W 스페이스도 5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간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얘를 이제 좀더 줄이면 간격이 붙겠죠? 그죠? 이 W 스페이스만 원상복귀를 해볼까요? 그쵸? 그러면 width 방향 그 간격만 좀더 줄어들었고 y는 좀더 떨어졌죠. 그렇죠? 자, 얘도 원상 복귀를 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 친구를 좀더 줄이면 더 붙겠죠. 너무 붙었네. y축이 더 붙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48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단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보이는 게 종이에 나오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파일을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이 구글 콜랩 좀 나은데 주피터 노트북을 여러분이 그 아나콘다 같은 걸로 깔았을 경우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레이아웃을 한번 봅시다. 자, 타이틀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는 방법인데, 이 아까 서플러스 어저스트 대신에 이제 타이틀 레이아웃을 쓰자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 파라미터도 사실 안 줘도 됩니다. 이 패드, 뭐 H 패드, W 패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괄호 열고 괄호 닫아도 때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줘요. 근데 거기서 좀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패드, H 패드, W 패드 이런 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패드라는 거는 이 종이 끝에서의 마진이에요. 왼쪽 끝, 오른쪽 끝, 위쪽 끝, 아래쪽 끝. 그러니까 여기 표시한 거죠. 이 전체가 종이 사이즈라면 요게 이제 패딩이 되는 거고, H 패드라는 거는 호리존털이 아니고 하이트 방향. 그러니까 Y축 방향의 패딩이에요. Y축 방향에서 그 패널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열 사이 행 사이의 간격이죠. 그죠? 그리고 더블 패드는 열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1열, 2열이 있을 때그 사이. 그러니까 위스 방향 간격이 더블 패드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플롯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얘를 잠깐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타입 레이아웃으로 아무것도 안 주고 플롯을 했죠. 뭐 그래도 썩 볼만해요. 이게 실제로 그러냐, 제대로 됐냐를 보려면 이제 콜랩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도 뭐썩 나쁘지 않게 배치가 되었어요. 자,
자, 이게 탈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여백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Constraint Layout을 쓰면은 뭐 요런 레이블하고 숫자 간의 간격 요런 것까지 컨트롤이 알아서 될 건데 아직 실험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해요. 자, 지금까지 Matplotlib로 그림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일단 그 시작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numpy 뭐그 matplotlib 밑에 있는 pyplot, tcur 그다음에 matplotlib 그 peron 패키지 그런 것들을 로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귀찮음을 피하려면 환경 변수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뭐 기본 폰트라든지 기본 폰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틱의 기본적인 길이라든지 이런 걸 디폴트 값들을 설정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림 그리기의 시작은 그 figure 사이즈를 설정을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figure 메서드로 여러분의 캔버스 사이즈, 그러니까 그림을 얼만큼 크게 그리겠다, 그걸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옵션들을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구상해 놓은 패널들의 배치가 있을 테니까 그 배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subplot 또는 subplots 또는 subplot to grid 이러한 메서드들을 사용해서 몇 바이 몇 그리드로 그릴 건지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패널들의 엑시즈를 얻어내죠. 그 엑시즈를 일단 얻었으면 그때는 뭐 싱글 패널 플롯을 하듯이 엑시즈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고 이제 그림에 커스터마이즈를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다 했으면 이제 패널들 사이 간격이라든지 그 종이 끝 그로부터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서플롯 어저스트 또는 타이트 레이아웃 같은 걸로 조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세이브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통 PDF로 세이브를 하거나 뭐 PNG로 세이브를 하거나 그렇겠죠. PDF로 세이브를 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 PNG나 뭐 기타 다른 JPEG이나 이런 걸로 세이브를 할 때는 그 DPI를 설정을 잘 해줘야 돼요. 하이 퀄리티 피규어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dot per inch 그거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충의 스트럭처예요. 요거를 요런 순서로 그림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멀티 패널 플러스 그릴 때그 패널에다가 인덱스를 붙이잖아요. 뭐 A 패널, B 패널, C 패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표식을 붙여줘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붙이느냐? 자, 그게 빠졌죠. 자, 그거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앞서 보여준 이 스트럭처를 따라가는데 이 AB가 붙는 거는 6번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진 같은 게다 어저스트가 된 상태에서 그 최종적으로 패널들의 인덱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태그를 A, B, C, D 이런 식으로. 그걸 앞에 하게 되면은 좀 헝클어져요. 그래서 6번하고 7번 사이, 세이브하기 직전에 붙이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서플라 어저스트 뭐 이런 걸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fig text라는 메소드로서 붙이는 거죠. 그죠? 이 text라는 그 메소드를 앞에서 배웠는데 여기는 이제 figure에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전체에서 text를 그 지정된 위치에 넣겠다라는 거고 저번에 배웠던 거는 이 xz에서 넣겠다라는 거였죠. 구조는 똑같아요. 일단 좌표가 오고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 값을 갖고 0은 이제 종이의 왼쪽 끝 또는 아래쪽 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링이 와서 A, B, C, D 이런 식으로 붙는 거고, 이제 여기서 폰트가 오죠. 뭐 타임스 뉴 로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폰트를 붙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로서 그림의 크기를 지정을 해두면 되죠. 아, 폰트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줬던 그 ABCD 붙이는 명령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거예요. ABCD 레이블을 붙여서.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여기서 이제 좀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죠. 이제 서플롯 레이아웃이나 뭐 이런 걸로 지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플롯 어저스트나 타입 레이아웃 이런 것들로 이상의 그런 그 조정이 필요하다. 자, 그럴 경우는 이제 그 XZ의 포지션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리터칭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걸 해주는 방법은 일단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XZ의 포지션을 얻어내는 메소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XZ A1이 있고요. 그러니까 1번 패널이 있을 때 그것의 XZ가 AX1이라고 합시다. 거기다 getPosition이라는 그런 메소드를 콜을 하면 그게 이제 포스라는 어레이로 여기에 받게 되는 그런 문법이에요. 거기서 이제 포스 안에 보면은 x0가 있고 이 구조가 y0가 있고 그 다음에 width가 있고 뭐 그런 식의 오브젝트인데 이제 거기다가 숫자를 곱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죠. xz에 다시 넣어주는 그 메소드가 setPosition이에요. 그 XZ의 포지션을 새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예에서는 뭐 X하고 Y는 건들지 않는데 Width하고 Height 중에 Width를 0.9를 곱해가지고 살짝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리터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그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getPosition 말고도 매뉴얼 보면은 많은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이 마음에 안 들면 살짝 만져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매뉴얼한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나는 이렇게 그리는데 서플럿 같은 건안 쓰고요. 그냥 처음부터 PLT XZ 또는 Fig Add XZ 얘는 이제 OOP Way고 이런 식으로 그 임의의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XZ를 그냥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 이 예에서는 전부 PLT XZ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완전. 자,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PLT XZ에서 그 처음에 들어갈 것은 그 패널의 포지션이에요. X, Y, Width, Height로 지정이 되는데 이 X하고 Y는 이 figure 전체 캔버스에서 relative position이고요. 0, 0은 여기, 1은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그 왼쪽 아랫단 시작점을 x, y로 놓고요. 여기서 이제 width하고 height를 설정을 해서 어디에 패널이 딱 들어가게. 이게 이제 x, 이게 y축이 되고 이게 x축이 되는 거죠.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규먼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잡고 나서 axis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죠.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패널을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귀찮은 점은 뭐냐면 이러면 이제 그리기 전에 계산을 다 해줘야 돼요.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패널을 얼마만큼의 크기로 패널을 위치를 시킬 건지 놓을 건지 미리 그 손으로 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좌표를 얻은 다음 이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거의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 이제 다음에 이그젬플은 뭐 흔히 쓰는 그런 예들인데 첫 번째 이그젬플은 XY with height라는 뭐 구체적인 값들은 내가 지정을 해놓지 않았지만 이 옵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을 쓸때 쓰는 방법인데 틱 레이블, y틱 레이블 이런 것들을 전부 xtick 레이블, y틱 레이블을 empty 리스트로 놨죠. 그러니까 틱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을 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완전히 빈 패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배울 뭐 삼각형을 그린다든지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도형을 만들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스키매틱 다이어그램들을 그릴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예는 이 X축을 완전히 공유하는 그런 경우에 그이 틱을 떨어뜨려가지고 틱을 놓게 되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것조차 없애주겠다. 그런 테크닉이거든요. 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좌표를 어떻게 놨냐면 이 AX번은 0.1,0.5에서 시작하는 거. 이게 0.1,0.5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width가 0.8, 그 다음에 height가 0.4 이렇게 놨고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패널 아래에 누르려면 그 다음 패널은 0.1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0.4를 빼면. 그래서 0.1,0.1에서 시작을 해서 사이즈는 똑같고 이런 식으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 패널은 엑스틱 레이블을 꺼가지고 이제 그 틱들이 안 나오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다른 파라메터들이 이 웹사이트에 그 매플롯리브의 매뉴얼에 가면 있는데 얘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실습을 해봅시다. 자, 잘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잘못 맞추게 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 하이트를 0.3 위에 걸로 주면은 위에가 살짝 뜨겠죠. 그쵸? 위에가 뜨는 게 아니라 살짝 위에가 줄어들었네요. 밑에 거를 꺼야 살짝 뜨겠지. 이렇게. 그쵸? 밑에 게 0.3, 0.4. 그러니까 시작하는 위치가 안 맞아서 생기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 꺼졌죠. 아까 여러분이 확인해 볼 거는 뭐였냐면 자 이렇게 했을 경우 디폴트로 틱이 아웃이기 때문에 아웃 바깥쪽 방향에 틱들이 생겼죠. 레이블들은 꺼져 있지만 틱들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붙이면은 틱이 없어졌죠. 이게 디폴트로 안에 걸 칠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위에 하얀색이 덮어진 거죠. 이게 그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투명도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틱을 예전에 그 싱글 패널 플러스를 할때 배웠던 방법으로 틱 자체를 다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틱 레이블만 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위치를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놓을 수가 있죠. 이거를 2로 놓으면 살짝 밀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패널을 놓아서 멀티 패널 플롯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